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2024년 버전의 자기관리 영상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다양한 또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현재도 오프라인으로 저를 보러 오는 수강생분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질문이 나한테 이렇게 쏟아진다고 했던 부분이, 아, 선생님을 보면 항상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놀란 게 여자분들이 특히 저를 보면서 제 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뭐 선생님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더 날씬하고 피부도 주름도 너무 저보다 컨디션이 좋아서 선생님의 관리법이 너무 궁금해요 이러면서, 아니 이게 질문이 끊이지를 않는다라는 그거에 저 또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자극을 받고서 새롭게 영상을 올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무렵에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여러분 또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촘촘히 정리해서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얼굴이나 바디나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은 그분들은 수백 수천 명의 여성들의 피부를 만졌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질문을 하세요. 땡땡씨는 뭐 남자친구가 참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할 피부야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피부결이 너무 좋다라고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일단 주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바디부터 먼저 가볼까요? 우리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사실 어딘가요? 이 목이죠. 팔자 주름에도 우리 요즘에 뭐 방법들이 많잖아요. 팔자도 좀 뭐 파우더리하게 처리를 하면 빛반사 때문에라도 더 뽀송해 보이면서 팔자가 없어 보인다, 이런 꼼수 말고 정말 숨길 수 없는 이런 목주름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만 나이 말고 27살, 한국 나이 27살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딱 이렇게 지칭을 당해서 언니는 정말 목주름이 없구나 라고 말을 들었던 인식이 딱 그때 됐었거든요. 아, 목주름에도 생각보다 여자들이 예민하다, 아 이게 신경 쓸 카테고리구나 라고 의식을 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여기에 막 주름이 선명한 거예요. 20대 중반인데 목주름이 선명하구나, 남을 그렇게 뚜렷하게 본 것도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 소스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어요. 나는 뭐 목주름이 없는 편이니까 남들이랑 이제 비교도 해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괜찮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그때에 비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목주름이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때와 같은 컨디션은 절대 아니겠죠.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부터 저도 좀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목주름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끊어가는 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목에도 발라놨는데 여러분 재생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제 목에 붙여놨어요. 내버려두면 꽤 깊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재생테이프를 잘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패치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마에 붙이는 이런 뭐 패치, 올리브영 가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패치를 붙여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과에서 점 빼고 나서 막 줬던 이런 테이프를 안 쓰고 있다가 그냥 이런 데다가 제가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서 붙여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힐 때도 항상 거기를 기준으로 접혔었는데 그 기준점이 덜 접히게 되면서, 피해서 접히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한 길로 쭉 깊어지는 이런 주름은 조금은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얼굴을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바쁠 때는 관심이 없죠. 저도 커리어에 미쳐있던 그 기간도 굉장히 길고 외적인데 한동안은 관심을 조금 안 썼던 그런 기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거울을 안 봤지? 오랜 기간 동안 내 몸을 안 살펴봤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렇게 몸을 좀 구석구석 보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안 보면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자들 나이 들면 특히 뭐예요? 평편사마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뭔가 쥐젖 같은 것들도 보면은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친한 20대 동생들도 가끔 보니까 뭐 자기 몸에 뭐 이상한 게 생겼대요. 보니까 벌써 20대 중후반부터도 생기는 거예요. 쥐젖 같은 것도 생기고 볼록하게 이게 뭐지? 몇 년 동안 나랑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커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 몸을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보기에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몸도 잘 살펴보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가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밑에도 생각보다 이제 주름이 좀 많이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를 우리가 항상 곱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만 숙여도 가슴 밑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되게 깊어질 때까지 방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떡해요?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신경을 쓰겠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자세에서 뱃살이 또 접혔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도 시간이 지나보면 이렇게 일자 주름이 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주변 지인들과 한번 싹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막 자기 배를 까서 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날에 발견해서 저희끼리 막 같이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조금은 좀 심각한 분위기에서 스스로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고 이런 또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경험을 제 이야기를 들어서 간접 경험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 몸을 좀 자세히 보세요. 어디가 접혀서 일자선이 좀 위험할 정도로 깊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런 자리에도 이런 재생테이프 파는 패치를 붙여두면서 미리 관리를 해야지 그게 더 깊어져서 항상 거기가 반복적으로 더 접히면서 완전히 딱 봤을 때 티나지 않게 되겠죠. 눈에 확 들어오는 주름으로 그게 발전하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깊어지기 전에 끊어주는 거, 그 지점에 패치를 붙여서 끊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자세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또한 생겨져 있지 않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평사막이나 쥐젖 같은 것들도 있으면은 피부과 가서 제거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울을 가까이서 보고 자기 몸을 디테일하게 보는 걸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얼굴도 너무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울도 싫죠.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게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회피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서 또렷하게 자기 얼굴을 보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해요. 저도 한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기에 거울을 잘 안 봤어요. 그리고 뭐 바쁘고 정신없고 이러면은 그냥 화장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지 꼼꼼하게 내 얼굴을 뭐 살펴보려고 거울을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내 어딘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고 한쪽으로 비대칭이 어떻게 또 쏠려 있고 뭔가 비대칭 때문에라도 한쪽으로만 팔자가 얼마나 짙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올빼미라는 영화와 그해의 우리는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김성철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를 보면 여실히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웃는 모양. 비대칭적인 표정에 의한 주름인데요. 내가 씩 한쪽만 웃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한쪽이 더 많이 유독 강하게 웃어지는 혹은 말할 때조차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비대칭 근육 사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팔자가 유독 깊어요. 물론 팔자가요, 여러분. 보통은 한쪽이 깊어요. 요즘에 또 환승연애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출연자들의 얼굴이 굉장히 클로즈업 돼서 나오잖아요. 보면은 한쪽만 팔자가 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모른 채로 지내온다. 그러면 어느 순간 좀 놀라요. 얼굴이 완전 뭐 삐뚤어져 있는 사람처럼 나중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도 그렇게 지어지고 그리고 그런 근육을 계속 쓰면서 더 얼굴이 삐뚤어지고 이게 다 상호작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다른 쪽으로 근육을 더 힘을 써보려고 하면서 대칭적인 것도 좋아지고 한쪽으로만 계속 펴가는 그
얼굴 주름도 보완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여러분 얘기해주는 사람 잘 없어요. 제가 직업군적으로 비대칭에 좀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비대칭이 살짝 있거든요. 얼굴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일찍 민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뭐 비대칭이 완벽하게 없어졌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비대칭이 없기가 쉽진 않지만 그냥 이걸 의식함으로써 근육의 움직임을 조금 더 다르게 써봄으로써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한쪽의 깊은 팔자 주름을 패이게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랑 또 눈가 주름이 한쪽만 더 발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독 내가 한쪽 얼굴의 근육을 많이 찌그러뜨리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거울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그렇게 주름이 강하게 있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타격적으로 보게 되면 표정을 조절함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는 걸 피하면 안 되고요. 예뻐 보이는 조명에서 거울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형광등을 위에 이렇게 달아놓고 안 살았었거든요. 무드등 같은 것만 켜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독일이 원래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피부가 늘 좋아 보였어. 그래서 신혼집 인테리어 할 때 조명 싹 다 바꾸는 그런 여자분들도 있거든요. 남편한테 뭔가 이렇게 얼굴을 진하게 보여주기가 싫어서. 근데 계속 그런 조명에서만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자기 얼굴 상태 잘 알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이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일 만한 조명 밑에서 가까이 거울을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훨씬 더 실질적인 케어가 가능할 거예요. 자꾸 피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이런 진단이 나부터 생활 속에서 데일리로 항상 되어지면 훨씬 좀 빨리빨리 남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피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금방 이렇게 비대칭적인 근육 사용에 의한 표정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정주름에 또 해당되는 게 요즘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중에 생길 수 있는 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무거운 것을 들고 운동을 할 때 얼굴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 때도 표정을 과도하게 찌그러뜨리는, 일그러뜨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먹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쏙 들어오게 먹으면 되는데 왕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입을 크게 벌려서 왕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팔자가 굉장히 깊어요. 남성분들도 그게 난 좋아. 입이 꽉 차게 먹는 게 좋아하시면서 뭔가를 계속 왕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남들에 비해서 그게 20회, 100회 200회, 300회, 1000회가 쌓이면서 팔자 주름이 깊어지고 그런 분들은 왕 먹을 때 보면은 아이유 씨가 최근에 그 햄버거 먹는 쇼츠가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보면은 이제 왕 자꾸 먹어버릇하면 여기까지 주름 생깁니다, 여러분. 이 팔자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턱 끝까지 연결되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랑 붙어요. 어차피 우리가 나이 들면요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왕 먹는 버릇으로 인해서 그게 빨리 생긴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굳이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표정이 이게 필요 있는 표정인가를 한번 따져봤을 때 저는 웬만하면 이런 표정을 좀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들이 또 팔자가 좀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접힌 횟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웃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 원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 먹는 습관보다는 조금 잘라서 입안에 쏙 넣어서 그냥 적당한 저작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먹어주는 거. 색종이를 한 번, 두 번만 접으면 되는데 그걸 100회를 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들에 비해서 거기가 페이다 못해 막 색깔도 변하죠. 우리 신기하게 팔자를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근에도 이 팔자 얘기도 나이가 들어가는 20대 후반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들은 건데 나 왜 여기가 까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색종이도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접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이 변하잖아요. 접힌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낡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명암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좀 튀어나온 부분에 더 빛이 많이 가고 들어간 부분에 또 빛이 안 가고 명암이 생기면서도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름을 깊게 방치를 안 하는 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 옆에도 보면은 다 색소 침착 주름이 있거든요. 입 옆에 우리 컨실러 이렇게 여자들이 바르는 이유가 남성분들도 보면은 입 옆이 좀 거뭇거뭇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색소 침착이에요. 근데 주름이 같이 있죠. 주름이 있는 부위에 색소 침착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름이 안 좋은 이유가 색소 침착도 같이 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더 극대화돼서 깊어 보이고 저건 진짜 진한 주름이다 라고 상대방에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깊어지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도 더 이게 깊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색소 침착 케어도 주름 쪽에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미백 효과가 있는 뭐 비타민C, 세럼 뭐 여러 가지 피부과 에서도 그런 거 토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코 토닝이나 뭔가 토닝을 통해서 색소 침착이 유독 많이 일어난 부위에 케어를 좀 받으시면은 훨씬 괜찮아요. 그리고 집안 전체의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집안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공간의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표면적으로 건조해지는 것도 너무 무섭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잔주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때 팔자 휙 패이고 까마귀 발주름이 눈가에 팍 이렇게 보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글자글자글한 거 있죠. 그러니까 웃을 때도 입 옆에 다다다다다 주름이 다 섯줄 이런 식으로 좀 도도도도도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나이 들면은 표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이제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보면은 팔자가 심하지 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웃을 때 도도도도도 이렇게 얇게 아주 미세한 주름들이 다섯 개, 여섯 개씩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입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부 표면이 이제 늙었기 때문인데 이거를 미리 좀 관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내 안에 수분이 많은 거, 물을 잘 마셔주는 거, 전체적인 습도 관리. 집에 시계 같은 거를 사두면은 그 습도계가 같이 표기가 되는 시계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사두고 최소한 55% 밑으로 습도가 안 떨어지게끔 하거든요. 근데 체감상 55%도 모자라요. 한 60에서 65% 넘어가야지 전체적으로 조금 촉촉하다라고 느껴지고 피부도 마르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관리를 한답니다. 저도 이렇게 습도계를 통해서 관리를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확실히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가습기를 그때그때 그 습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같은 것도 습도계가 있는 거를 사두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좀 케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신경 쓰는 부위가 이제 손등, 목이랑 저는 노출되는 부위에서 가장 숨길 수 없는 나이를 숨길 수 없는 부위가 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거는 노화가 되면은 답이 없어요. 몸보다 더 손이 심해요. 노출이 많이 되니까 자외선도 제일 많이 받아요. 이제 30대 중반이 지나면서는 손에 뭘 많이 바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핸드크림 바르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나도 막 주위에 피부 좋다라고 하니까 좀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정말 뭘 제일 자주 바르고 많이 바르는 데를 고르라고 하면은 전 손등이에요. 그래서 손등이든 손바닥까지도 요즘은 좀 바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거 유통기한 임박한 그런 화장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바르고 핸드크림만 꼭 바르지 않고요. 뭐 에센스 같은 것도 손등에도 바르고 요즘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직까지도 울세라, 써마지, 뭐 울리지오, 슈링크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럼 이 피부가 도대체 뭘로 유지가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피부 컨디션이 주위에서 조금은 부러워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다행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받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곤 있어요. 올해는 제가 이제 이런 시술들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또 찐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술을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20대부터 요즘은 또 시작을 하고 이러니까 저는 지금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안 받은 사람을 정말 보기가 드물거든요. 이 나이에.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니까 효과가 한번 했을 때 얼마나 있을지 또 그 차이가 극명할런지 여러분들과 그 후기를 올해 안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름, 피부, 컨디션에 대해서 케어하는 방식을 또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서 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주름을 끊어가는 테이프를 붙여주는 것도 그렇고 표정 주름도 그 외에 또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게 머리숱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헤어 케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스타일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컨택해 주시고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